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자랑스러운 우리 KF21 전투기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벌써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해서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첫 개발 목표는 F22나 F35A 수준의 스텔스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적용된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5세대의 수준의 항전 장비를 장착하진 못했고 스텔스 기능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전투기 부품들의 결합부나 전투기 안테나가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각종 디테일한 스텔스 설비도 들어가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부족했던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4.5세대 전투기였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눈치를 보고 4.5세대에 만족해야 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왜 봐야 되는 거죠? 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항공기용 엔진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사에서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 중인데요. 이게 들어가는 이상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있어야만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2만 파운드, 약 9톤 이상의 추력을 가진 항공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건 사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막대한 비용은 둘째 치고 1,500도 이상의 고온과 엄청난 압력에 버틸 수 있으면서도 수천 시간에서 많게는 수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그 소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도 복잡해서 만 오천여 개에 이르는 복잡한 부품도 조립해야 하고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야 하니 안전상의 문제도 또 해결해야 해서 더욱 어려운 기술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